사이프스 시 선거 시스템 관련 토론을 위해 공공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중 다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및 주재정법 관련 투표 관리와 보호의 개요, CBR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에 대한 설명, 사이프러스 시에 접수된 CBRA 위반 의뢰의 개요, 시에서 검토 중인 현행 및 잠재적 투표 시스템의 개요, 시의 가장 최근 선거 내력의 간략한 검토, 그리고 주민들께서 의견과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1965년 연방투표권법은 1960년대 민권운동에서 탄생된 획기적인 재정법입니다. 이 재정법은 법에 의한 투표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개정헌법 제14, 제15조를 시행하며 전국적 보호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종이나 언어 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초래하는 투표법의 강요를 금지합니다. 과거의 유권자 차별 방법의 예로는 읽기시험, 도덕성검사, 인두세 등을 요구하여 유권자의 자격을 제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985년 대법원은 소수자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첫째, 타격을 입은 소수자 그룹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할 정도의 인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소수자 집단은 정치적 응집력이 있고 같은 후보를 선출할 여지가 있어야 하며, 셋째, 백인 다수자 유권자들이 주로 소수자 집단이 선호하는 후보를 패배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연합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인 CBRA는 연방투표권법의 연장입니다. CBRA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 전체에 걸쳐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수자 집단의 표가 전체 투표에서 희석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참정권 박탈을 증명하는 세계의 연방 CBR의 요건 중 하나는 제거되었으며, 즉, 타격을 입은 소수자 그룹이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할 정도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의 이 차이 때문에 투표권법을 위법했다고 지방정부에 챌린지 하거나 소송을 걸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 챌린지나 소송은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으로 전체 선거의 제거를 요구합니다. 주시할 중요한 점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지방정부는 90일 이내에 그 선거 시스템을 전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02년 통과된 이후로 지난 20년간 CBRA는 캘리포니아 선거 절차를 바꿔 왔습니다. 총 216개의 학군, 34개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고요, 137개의 도시, 35개의 수도구역 및 기타 특별구역, 그리고 주 전체의 모든 County Board of Supervisors들은 이제 구역별로 의원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의 482개 도시 중단 29개 도시만이 선거구별 시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20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그 수가 16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여기 언급된 많은 관할 구역이 자발적으로 지구별 선거로 바꾸었지만 CBRA 항의를 공지받은 후에 바꾼 도시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사이프러스 시는 남서 지역 유권자 등록 교육 프로젝트 및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멤버들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챌린지의 내용은 현행 전체적 시의원 선거제도가 인종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특히 아시아인 유권자의 투표를 희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항의 편지는 시가 CBRA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CBRA의 항의 제기는 피고에게 복잡하고 변호하기도 어려우며 또 상당히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이런 항의 제기에서 패배할 경우 쌍방의 법적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사이프러스시는 현재 CBRA의 항의 제기의 가치를 평가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선거 과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다음 단계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인구 과거 선거 내력 및 항의에 대한 방어 의지에 관련하여 초기 인구 통계학적 조사가 포함됩니다. 시는 또한 이러한 공공포럼을 통해 커뮤니티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선거 과정을 바꾸지 않은 다수의 도시들은 순순히 정식 소송에 응하여 지역사회의 개입 없이 비자발적으로 선거 과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심의 과정의 일부로 검토되고 평가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선거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별 선거제도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프러스시는 현재 전체적 선거를 활용합니다. At large, 전체적 선거라는 것은 그 후보들이 시 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모든 사이프러스 유권자들은 그중 그 누구도 시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개의 시의원이 공석일 경우에 각각 유권자는 3명의 후보를 뽑을 수 있고 후보는 사이프러스의 아무 곳에서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후보는 도시 전체를 대표하며 이러한 전체적 선거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CBRA 항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사이프러스가 지역구 선거를 실시할 경우 도시를 인구별로 균등히 나누어서 시의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현행 전체적 선거 시스템에서 하듯 모든 시의원석을 위해 투표할 수 없으며 대신 자신의 지구를 대표하는 투표 후보만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는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시 전역이 아닌 자기 거주 구역에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구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 구역을 대표할 후보 한 명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공석이 있을 경우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 대표할 한 명만을 뽑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에 공석이 동시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구에서는 어느 연도에서는 시의회 선거가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유형의 지구별 선거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회원 지구 선거가 가장 일반적이며 유권자들은 그들을 대표할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다른 예로는 전체적 지역구 과정을 활용한 오렌지 통합교육구가 있는데 모든 유권자는 관제인 지역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의 모든 공석에 투표할 수 있으며 그러나 후보자는 대표하고 있는 관리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누적 투표 방식으로서 선거를 위한 의석수만큼 투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개의 공석이 있을 경우 단일 후보에게 3개의 표를 모두 행사하거나 이 3개의 표를 여러 후보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최다수 누적 투표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시에서 현행 절차를 변경하기로 할 경우 검토할 여러 지역 옵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의회는 항의를 방어할 것인지 수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개의 경우 다 사이프러스 시는 대중의 의견과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요구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의견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활발한 커뮤니티 지원 활동, 다수의 공개 포럼 및 온라인 정보, 이 대중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을 포함한 공식 심의를 할 것입니다. 정기 시의회 또는 특별회의인 공청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한 최종 심의와 시의회 의결. 이것은 사이프러스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도시에서 지난 20년간 선거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산타모니카 시는 지금까지 CBR의 항의를 방어하기 위해 $10,000 이상의 법률비를 썼으나 만일 패배할 경우 CBR의 명령에 따라 원고의 법률비도 내게 됩니다. 인구 통계학자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사이프러스 시가 CBR를 위반하고 있는지는 미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니고 많은 도시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자는 2012년부터 20년까지의 도시 인구통계 및 모든 시의회 성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초기 평가 후에 인구통계학자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할 구역이 거의 없으며 많으면 63개, 적으면 36개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전 선거는 모두 다수표를 가진 유권자와 많은 후보를 포함했고, 또 동일한 민족의 아시아 유권자 선거구는 없었으며, 최대 선거구 내에 아시안 유권자는 3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으며, 추가 연구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으로 보입니다. 실무 과정 중으로 시의회는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차 단계로는 보다 상세하고 심층적인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달리 입증할 수가 없을 경우 시는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에서 드렸듯이 CBR의 항의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크며 종종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이프러스의 총 인구는 50만 151명이며 그 인구가 다양합니다. 현재 인구 통계로 알수 있듯이 사이프러스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인계, 아시아 및 태평양 섬계, 라틴계 등. 아래의 사이프러스 선거 기록은 문제의 복합성을 강조합니다. 시를 겨냥하는 CBR의 항의는 특히 아시아계 유권자와 이 보호 집단에 대한 인종 양극화 투표 및 또는 투표 희석에 대해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과거 선거 결과를 근거하여 아시아계 유권자 관련 위반이 있었는지 알기 위한 초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이프러스의 경우 그 결과가 데이터가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과 18년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최소 한번 이상 아시아계 유권자를 포함하여 전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아시아 유권자들이 선호하지만 패배한 후보가 한명 이상 있었습니다. 아시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모든 후보가 낙선한 것은 아니므로 결과가 결정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이프러스가 지역구 선거로 바꿀 경우 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공개 절차를 통해 각 지구를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지도 그리기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지도 그리기에 사용할 도구는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일 것입니다. 지도 그리기 지침과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 회의 중 지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유사하게 반영하는 지도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중의 논평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3~4개의 최종 지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이 구역화 과정에 적용될 것이며, 즉, 한 구역은 다음의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커뮤니티를 하며, 밀집되어 있으며,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뚜렷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경계가 있어야 하며, 과거 유권자 데이터를 참고해야 하며, 향후 성장 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CBR의 챌린지는 구역 작성 과정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민족 희성을 주장하는 CBR의 이의제기가 발생되면 해당 인구는 지구가 생성될 때 특별히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 선거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유권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시의회 의석에 투표합니다. 시의원 후보자는 시 전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시의회 의원들은 시 전체를 대표하고 모든 시 유권자들에게 답변합니다. 지구별 선거 시스템에는 유권자는 단일 지역구 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에 거주합니다.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고 해당 지역구 유권자에게 답변합니다. 시는 이 공개 지원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공개 프롬에서 여러분들이 발언 또는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cbraforum@cyprusca.org 이곳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시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만들었으며 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 중요하고 중대한 결정이며 모든 사이프러스 주민들이 참여하셔야 우리 시의 미래를 계획할 때 정부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yprusca.org/electionsyste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